보물선에서 여기 원점에서 꼭지점이 보물선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X1, Y1에서 접선을 그으면 요렇게 될 텐데, 이 X절변이 마이너스 X1, 0이다. 이건 기억하고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Y축 준선이고 X축에 보물선이 있습니다. 대칭이고요. 꼭지점 거리는 4다. 꼭지점 거리가 4가 되려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반만 그려도 되겠, 아니 반안 되겠네. 요렇게 그 다음에 이런 정도 생겼을 것 같아요. 여기는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Y축을 준선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초점도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P가 2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꼭지점은 땡겨졌고 P는 2가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얘는 식이 뭐가 되느냐면 Y제곱은 4에 2를 해주니까 8. 그 다음에 X는 여기로 땡겨졌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접선을 동시에 끄란 소린데, 문제는 원점을 지나겠지. 대칭이니까. 그렇다면 방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지점이 있고 여기가 원점이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개념이잖아. 그럼 여기도 간격이 똑같이 2가 될 테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다? 아, 여기 4 위에 가야 되겠네. 접점의 X 좌표가 4여야지만 꼭지점 지나서 X 절편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 접점의 X 좌표가 4래. 그럼 여기에다가 4를 대입했더니 16, Y도 4가 되어서 여기는 4,4가 된다.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4니까 여기서까지가 4루트이지. 그러면 접점, 접점의 길이는 8루트2가 될 거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D는 D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